선거 운동을 돕게 된 서창대 옷이다. 여기에 뭐 나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내 얘기를 듣고 더러운 놈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꽤나 있을 거고. 이기려고 덤벼불면 지 부모 위패도 퍼먹은 양반이라. 사악한 방법이죠. 자! 근데 문제는 공화당은 나를 낙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는 없다는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당이 아니라 공화당 운동을 복권할 겁니다. 공화당에서 표 달라고 왔구만. 보통 냄새. 공화당이 뿌린 선물들을 공화당 이름으로 모두 회수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한테서 받은 것들 있지 아니. 이것을 돌려줘야 쓰겠는데요. 김병철 씨. 신민당 사람들이 물건 돌리는 것을 공화당 사람들이 잡았다고 하는 것은 도둑놈들이 수은경을 잡았다는 소리 아니오? 자네라요.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 기억하는 거? 세상 바뀌는 거 보고 싶다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김은범의 대의요. 이기셔야 그 대의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형반아, 우린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장사치가 아니야. 표를 벌든 돈을 벌든 그게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난 아직도 소동지 방식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네. 너 하나 찾아내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너 뭐냐? 우리가 그쪽한테 별명 하나 지었어. 그림자라고. 예, 처음엔 김은범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기면 이길수록 커지는 선생님 등들을 보고 있으면 왜 나라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줄까? 선생님 같은 분은 이 시커먼 그림자 속에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절대로 이해 못했습니다. 그림자라는 별명이 싫어하는 이 서창대의 욕심은. 자네가 그 김은범의 그림자인가? 나를 믿지 마시고 제 욕심을 믿으십시오. 저에게 공천을 주십시오.